모두의 발레, 발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시수입니다. 여기에 빠드불의 드쉬, 드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발레 용어 시수를 시수라고 발음하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수수라고 발음하는 동작이기 때문인데요. 수수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각각의 의미가 다른 쉬와 수가 합쳐져서 발레 용어 시수가 되었습니다. 쉬는 뭐뭐 위에 앞으로라는 의미이고 수는 뭐뭐 아래 밑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수는 발레에서 발을 위아래에 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작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5번 포지션에서 두 발을 같이 힘껏 모으면서 올라선 자세, 즉 5번 발을 더 모으면서 르르베를 한 자세입니다. 이때 앞뒤로 교차된 발의 위치가 위와 아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작의 이름이 시수가 된 겁니다. 뒷발이 앞발에 숨는다는 생각으로 올라서는 동작으로서 발끝은 하나인데 뒤꿈치는 두 개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3번 이미지가 바로 시수의 모습입니다. 바운딩이나 센터를 할 때 마무리 동작 혹은 지나가는 동작으로 자주 등장하는 발레 동작이죠. 시수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에서 2번 이미지를 보세요. 시수는 먼저 플리에를 한 후 골반을 끌어올리면서 두 다리를 동시에 빠르고 강하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3, 4번 이미지를 보시면 발끝 위로 시수를 올라설 때에는 몸이 떨리지 않고 살짝 정지하듯 서 있다가 다시 플리에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안쪽 허벅지 조이는 힘과 골반을 끌어올리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시수를 알아봤으니 드쉬, 드수라는 용어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은 빠드브레라는 동작과 함께 사용되는데요. 먼저 빠드브레 드쉬입니다. 빠드브레는 발레 스텝 중에 하나인데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스텝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동작만 단독으로 다루는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빠드브레 드쉬에서 드쉬, 이 단어는 위에, 위쪽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안에 뭐뭐 위에를 뜻하는 쉬가 포함되어 있죠. 빠드브레 드쉬는 5번 포지션에서 뒤에 있는 발을 옆으로 뻗었다가 앞으로 붙이면서 스텝을 밟는 동작이에요. 옆으로 뻗은 발이 드쉬, 즉 뒷발의 앞으로, 뒷발 위로 오기 때문에 빠드브레 드쉬가 되는 겁니다. 이 동작을 거꾸로 수행하면 빠드브레 드쑤가 됩니다. 빠드브레 드쑤에서 드쑤는 아래,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단어 안에 뭐뭐 아래를 뜻하는 수가 들어가 있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동작은 5번 포지션에서 앞에 있는 발을 옆으로 뻗었다가 뒤로 붙이면서 스텝을 밟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뻗은 발이 드수, 즉 앞발의 뒤로 앞발 아래로 오기 때문에 빠드브레 드수가 된 것이죠. 빠드브레 드쉬, 드수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쉬와 수, 위, 아래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발의 움직이는 위치를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수와 빠드브레 드쉬, 드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